Peter, I'm going. Here you are. Oh, very nice. Mikey. Hey, Sugi. It was a pleasure.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셧다운도 단계적으로 풀리면서 많은 주방들이 오픈하고 요리사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이 호텔은 원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나 관광객 위주로 영업하는 곳이라서 회복하는데 앞으로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그것도 큰 이유긴 하지만 우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의미 없는 출퇴근하는 것도 지치고 제가 담당했던 주방이 연회 주방인데요. 지금처럼 모임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다시 여는 게 어려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룸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손님이 얼마 없어가지고 너무 바쁘지 않으니까 그게 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호주는 자키퍼 페이먼트라고 ATO라는 호주 텍스 오피스에서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회사에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그 금액이 2주에 1,500불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충당 가능한 만큼인 3일 정도 일하면서 자키퍼 페이먼트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텍스를 떼면 1,300불 정도 돼요, 2주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구직수당이나 아이를 돌보면서 받는 부모수당이 지금은 2주에 1,1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래 고민 중이었는데 다른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비해 저희 회사가 비즈니스 회복에 좀 소극적이라 이참에 그냥 그만두고 좀 쉬기로 했습니다. 550불 정도의 코로나 지원금도 10월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수당이 2주에 1,100불이 아니라 500불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위 분들이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어차피 코로나 지원금이 끝날 때쯤 되면 레스토랑이나 호텔 업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업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 호텔이 하는 행동을 보면 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뭐 그렇게 고용 해지가 되면 사주치 조금이 나오는 그런 이득도 있지만 선택받아지는 것보다 선택하는 게 제가 살아온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 직급에서도 거의 10년 정도 일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가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진급할 가능성도 당분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가족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아니면 다른 일들도 좀 배워볼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결국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일 텐데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정도가 제가 팬데믹 상황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이고 다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이제 쉬니까 좀 더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